네가 진짜로 동거를 한다는 건 아니지? 아니, 동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족이 없어서 아마 들어가면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주한이가 동거할 건가 봐. 아빠한테 동거한다고 거짓말했어.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아니 처음에는 그냥 장난을 쳤는데 아빠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믿겠지 했는데 아빠가 또 믿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러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가 잘못해놓고서 밀키한테 죄송하다고 그래. 아니 얘도 공범이지. 딸의 동거남 밀키가 우리 가족이 된 지 이제 2년이 가까워 옵니다. 사실 녀석을 처음 봤을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겉모습이 사람을 좀 물게 생겼잖아요. 아무나 보고 으르렁거릴 것 같고 시비 걸 것 같은 인상. 근데 녀석은 아주 순진하고 겁도 많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호주산 강아지라고 했죠?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덕. 북의 캘리포니아 그 주의 법으로는 지금도 그럴 텐데 그 강아지를 사는 게 안 돼.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애견샵처럼 이렇게 유리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어머 예쁘다 얘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 불법으로 처음에는 얘를 이 종도 몰랐어.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이라는 종을 모르고 호주산 캐틀독은 소를 모는 소몰이개였습니다. 원래 큰 강아지 있잖아요. 도베르만 핀셔라는 그 큰 경찰관들이 데리고 다니는 멋있는 강아지를 입양을 하고 싶었어요. 저 새끼를 막 알아봐서 누가 새끼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 없나 이렇게 쉘터를 막 봤는데 하나 있는 거야. 갈색깔로 된 아주 이쁜 조그만 도베르만이었어. 근데 딱 도착했는데 내가 원하던 그 강아지를 어떤 백인 할머니가 입양서를 쓰고 있는 거야. 사실 밀키는 둘째 주한이가 원했던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던 강아지 도베르망은 백인 할머니에게 뺏기고 포기를 할 때쯤에 어떤 쥐새끼가 자꾸 찍찍거리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근데 내가 그때 찾아볼 때도 얘가 있었어. 그 사진에 그 도베르망을 찾을 때도 근데 내가 가야지 했는데 거리가 멀고 친구한테 부탁해야 되다 보니까 입양하고 싶다 해서 바로 간 게 아니라 한 그때까지 한 4주인가 걸렸어. 근데 얘가 있는 곳에서 나도 봤는데 이랬지. 근데 난 너무 그때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었어. 뭔가 그냥 그때는 그냥 철없는 생각으로 내가 이대로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여기 친구한테 또 오자는 말은 또 못할 것 같고. 어린 나이에 일찍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혼자 된 주한이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한이와 미국에서 2년여를 동거하다가 한국에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빠는 얘 목욕도 안 시킬 거고 산책도 안 시킬 거고 똥오줌은 가리지. 똥오줌은 집에서 안 싸요. 얘가 아주 계속 참고 있어. 그래서 근데 누구는 한번 쉬를 해줘야 되는데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 2주 동안은 해주셔야 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2주.
2주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리의 아침 산책은 아빠가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지난 2년여를 개머리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밀키 다쳤어. 다쳤어? 왜? 어, 몰라 지금 다쳤어. 어떡해 지금 병원 가야 된대. 키야 어디 다쳤어? 아유, 손톱이 부러져서 반이야겠다. 병원은 사람이나 강아지나 가기 싫은 곳이 맞죠. 미키도 직감적으로 병원에 들어가면 자기를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나 봅니다. 미키 녀석은 워낙 태생이 소를 모는 목동개다 보니 밖에 나오면 아주 미친 소처럼 뛰어다닙니다. 미친 개인가? 미치면 다 뛰나? 너무 오버하다가 발톱이 부러진 거죠. 병원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아이들은 발톱을 싹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낫긴 합니다. 물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가족들은 언제나 최악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은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험악한 상황에서도 미키 녀석은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아 이런 개놈 새끼. 아 우리가 얼마나 놀랬는데 여기서 졸고 앉았어. 다행히 최악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발톱을 뽑아야 하는 사태도 없었고요. 미키는 곧 정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칠렐레 팔렐레 하며 들판을 뛰어당깁니다. 엄청 팔자가 늘어진 놈입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더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가끔은 집에서 스케일링도 해줍니다. 저렇게 이빨에 끼어있는 치석을 구석구석 긁어대는데도 얌전히 앉아있습니다. 제가 저 녀석 좀 착하다고 했잖아요. 목욕을 시켜도 목욕 도중에 부르르 떠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탈? 이거 보여? 이 탈? 네? 언제나 목욕이 끝나고 나야 그때 비로소 물을 털어냅니다. 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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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